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챕터 13을 해보겠습니다. 13강입니다. 혼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누누이 말하지만 일단 멈춰 세워놓고 스스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채점은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앞부분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as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as가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때 때문에 두 가지로 가장 많이 쓰인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also 생략 가능합니다. 자, 너뿐만 아니라 너의 brother, 너의 형제가 is be back home. be back home, 돌아오다예요. be back home, 집에 돌아왔기, 이렇게 가야죠.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예요. I feel happy. 나는 행복하다. feel happy. 행복하다. 행복함을 느끼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됩니다. 2번 갑니다. The president. 그 사장 또는 대통령. few입니다. few. 이러면 부정의 뜻이잖아. 그럼 이걸 부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책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looks. 보인다. very unhappy. 매우 불행하게. 3번 갑니다. The short girl, 키가 작은 소녀는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less는 여러분, 더 적은 덜. less는 뭐요? 더 적은 덜. 덜? then 앞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덜 매력적이다. 그 남자 보다. 어떤 남자죠? 전명구.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전명구의 두 가지 해석력. 노란 머리를 가지고,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4번 갑니다. to 부정사로 시작했죠. 가지는 것은 긴 머리를. 자, 이제 끊어봅시다. 대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어다. 이렇게. 배수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어다. 두배더 매력적이다. 된, 뭐뭐보다, 가지는 것보다 짧은 머리를. 5번 갑니다. 그, 내성적인 소녀는 under the table, 아, under the tree, 나무 아래 있는. 자, as가 있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as는 아무 뜻이 없다. 두번 나오는 as, 앞에, 여기서 끊는다. 이렇게. 이게 한 단어다. 이렇게. Not twice diligent. 두배 더, 두배 근면하지 않다. 두배 근면하였다. 그 소년만큼. 자, 이렇게 배수자가 있으면 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민어 보다. 6번. 그 내성적인 숙녀는 the most, 최상급이죠. 가장 매력적인 선생님이다.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In our class. 우리 학급에 있는. 7번 갑니다. 7번. 자, as 두개 있죠? 앞에 나오는 as 뜻 아무 뜻이 없다고 그랬죠? Be diligent. 근면. 해라. You know? 만큼. 이런 뜻이죠. 자, to be로 시작했죠. 뭐뭇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은 근면하게야. Can be as, 여기서 as에서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 되는 것만큼. President. 사장이 되는 것. as. 만큼. 9번 갑니다. 그 키가 큰 소녀는 나무 아래 있는. 자, as. 끊어야 되겠죠. 동사 앞뒤로 끊어야 되겠죠. 근데 few가 있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책을. In his bag. 그의 가방에.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0번 갑니다. Because요. 그죠?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get의 뜻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get 뒤에 이렇게 형용사. 이 알은 덜하고 그랬죠. 이렇게 더 어두운 일이겠죠. dark, 더 어두운. 근데 이렇게 get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데이 법비가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나데이 법비 무슨 뜻이에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죠. 이거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 됩니다. 왜? 많이 적어놨기 때문이죠. 자,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is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비인칭 주어. 다음에 배웁니다. 어두워졌기, er.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소년이 아니라 그 소녀가 get nervous. 초조하게 돼요. 명령문이네요. 명령문 플러스 and.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떠나라. 지금. 그러면 우리는 will not miss.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영화를. 자, 명령문 플러스 오화가 나왔네요. Be careful. 조심해라. Under stairs. 계단에서.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fall. 너는 떨어질 것이다. And 그리고 break leg.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자, unless 있죠, unless. 여러분, 무슨 뜻이지, unless? 접속사. 자, 모르겠으면 접속사 앞으로 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가 하지 않는다면, it, 그것은 right now, 지금. 너는
will regret. 후회할 것이다. Either A or B. 오늘 아니면 내일. 자, 이 페이지로 왔습니다. 이 페이지요. 자, 뷰입니다. 아, 뷰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그렇다. 동사를 부정한다. 그래서 이 famous다. 자, not at all 이러면 전혀 뭇멋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때 few가 부정거기 때문에 이때 not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부들은 우리들 TA는 거의 유명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전혀죠. 전혀 유명하지 않다. As I finished my homework, 내가 끝냈기 때문에 as 때 때문에 나의 숙제를 both A and B죠. 나의 brother and I, 나둘다 play the computer game을 했습니다. 자, 도어로 갑니다. 여러분, 도어 왜 동그라미, 그 진하게 해놨냐면, 이게 어렵죠? 이거 약간 어려워요. 약간.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그죠? 자,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cannot speak it.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well, 잘. 이렇게요. cat, 고양이,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에 있는, 여기서 꺼내야 돼. 대낮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한 단어입니다. 덜 지적이다. intelligent. 똑똑한 지적이요. Than a monkey, 원숭이보다. 자, clean the room, 자, clean, 청소해라 그 방을. And 그러면 your grandparents, 너의 parents, 조부모는 will be happy, 행복할 것이다. 자, dig은 bark, 샀다 아닌데 little이 있는데 little 있으면서 어떻게 부정어잖아 이거 부정어. 이렇게 사지 않았다. 우유를 in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에 이틀 전에. Either A or B죠.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죠. 너 또는 그 소년 둘 중에 하나는 beside you, 네 옆에 있는 is very brave. 매우 용감하다. 자, not able be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즉, Tom이 아니라 Dick, E.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에 있는 덜 지적이다. 뭐다? 위노우다. 9번 갑니다. Dick, next to the table, 테이블 옆에 있는 the attractive. 매력적이다. 된 민호보다 내려왔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10번. Because는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면 안 좋은 해석이다. 그 farmer, 농부는 behind us. 우리 뒤에 있는 not famous.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not at all. 전혀 뭐뭐하지 않다.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된 그들을. 자, 명령문 플러스 and 뭐뭐 해라 그러면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And 그러면 either A, your son or your wife, 너의 아들, 너의 와이프 둘 중에 하나는 will be glad, 기쁠 것이다. 투 부정사로 시작했습니다. 해석 뭐뭐하는 것은 자, to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는 것은 can be good, 좋을 수가 있다. In Korea, 한국에서 if you wanna have a good job,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have 갖기를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이렇게요. 자, 명령문 don't 뭐뭐 하지 마라. 마시지 마라. 많은 커피를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donut은 less죠. 덜 인기가 있습니다. 대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뭐뭐보다 다른 구워진 음식들보다. In Korea, 한국에서. 여러분, 약간 빨랐나요? 근데 빨랐다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 보고 모르겠으면 다시 플레이하여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답지를 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중요할 것은 이런 반복입니다. 이거 오늘 안다고 해서 내일 안다? 3일 뒤에 안다? 한달 후에 안다? 아니다.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된다더라. 모르는 거 있으면 앞으로 넘어가셔서 반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